하이 hey,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모카, 우리 아기 수달이었던 이 모카가 어느덧 타성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출산을 했는데요. 지금 몇 마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모카의 삼촌으로서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번에 이전을 했다고 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달려왔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층에서 140평 정도. 140평 엄청 쾌적했어요. 지금 저기 파충류부터 해서 저쪽에 스컹크 있고 이제 고양이들 토끼랑 모카랑 돌체라떼 다 어디 있어요? 이제 수달 애들 제일 안쪽에 저기 있어요? 네. 오. 따로 이제 방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와 우리 염소 웅 할로우 아 프레리도 안녕. 얘네는 표정이 항상 귀여워요. 뭐야 모카의 인심으로 수달 자식아 하나 혼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지금 여기 없네? 애기들 돌보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모카랑 토피의 네. 신혼방. 와 지금 달루나님이 우리 모카가 출산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9일 날 태어났거든요. 지금 오늘 6일 차거든요. 9시 반이었거든요. 어? 아침이에요? 근데 모카도 9시 40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됐어요 첫째가. 신기하다. 진통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왼쪽이 모카예요? 오른쪽이 모카. 어, 오른쪽이 모카고 배 피고 있네. 아픈가 보다. 네. 아, 엄청 울었어요. 마음 막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저희 소리 듣고 일어났거든요. 8시. 아이고. 아프니까 뒷다리 덜덜 떠는 거 봐. 아예 토피한테 아, 나 아파 막 이러고 있네. 옆에는 이때는 자더라고요. 이제 곧 나오거든요. 엉덩이 밑으로. 아직 이제 곧 나오고. 오 나왔어. 이게 첫째인 거예요? 얘가 첫째예요. 와 나오는 장면은 첫째밖에 못 찍었어요. 나머지는 다 입원 안에서 나와가지고. 와 감격이다. 어떻게 이렇게 쇽 하고 나와있는 어떻게 알고 바로 이제 양수도 이제 핥아주고 애기를 바로 핥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카가 놀랄 법도 한데 처음 찍은 너무 잘 잊었다. 어, 이제는 이거 할 것 같아. 오 갑자기 토피가 갑자기 놀랐네. 어 뭐야 뭐야 자다 일어나서 어 뭐야 약간 이런 드리번 드리번 경계하기 시작하네. 와 이 순간이 무슨 진짜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고 있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고 있어 잘 있는지. 어이고 이제 장갑 끼고 지금 헐레벌떡 오셨구나. 이때 마음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모카가 초산이니까 건강이 건강한가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새끼 네 마리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 못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애기들 주변 애기들이 하트 모양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뻐. 라떼야 오랜만이야 삼촌 왔다. 라떼고요. 그 다음에 돌체인데 돌체야 라떼야 삼촌이 오늘 미안해 전복이랑 연어 못 사왔는데 어떡해? 미리 샀어야 되는데 다음에 꼭 사올게. 여기 오고 나서 좀 달라진 점 없나요 돌체 라떼? 돌체 라떼는 훨씬 좀 활발해지고 라떼가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새 수영장에서 나오진 않아요. 진짜 잘 때 빼고는 계속 수영장 가요 라떼가. 라라라라라라라 옳지. 애들이 진짜 저를 많이 봐서 그런지 와서 이렇게 코로 콕 치고 가는 게 약간 놀이? 교감하는 그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모카가 하얀색이 조그맣는데 이만했는데 그 녀석이 곳에 다 커가지고 남자친구 생겼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요만한 자기만한 거를 이제 또 태어났죠. 진짜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야
와, 여기는 확실히 따뜻해요. 저 어떡했죠? 네.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분유 태우려고 물 끓이고 있어요. 아, 맘마 먹일 거예요? 아, 그것도 볼 수 있겠구나. 와, 얘 목화다. 맞아요. 색깔이 목화네. 지금, 오, 여기.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토피 바로 코 쪽에 아기가 있어요. 와,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쫄래쫄래 있어요. 우와, 배 너무 귀엽다. 지금 손가락만하고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태어난 지는 며칠 정도 된 거예요? 6일 된 거예요? 6일 됐어요. 근데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세 마리로 엑스레이 아까 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가 더 나온 거죠? 원래 처음 파는 이제 애들이 막 겹쳐 있고 이러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대요. 2시간 뒤에 한 마리 더 태어나가지고 저희도 놀라게 됐어요. 대박이다. 자, 지금은 이제 밥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야, 지금 두 마리, 야, 지금 데려간다고 너네 새끼들. 달루나는 수달 사육 경험이 진짜 많아가지고 잘 키우는 겁니다. 저번에 목화야 나왔을 때도 능숙능란하게 사랑을 잘 길렀는데 아직 눈도 못 떴고 발톱이 있네. 그래도 그리고 얘네도 막 엄청 쩌렁쩌렁 올 줄 알았는데 되게 안심해서 그런지 조용하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38g, 40g 정도 됐거든요. 두 배 큰 거예요? 이 친구는 남자친구. 어? 고추? 야, 어디봐. 고추가 있나요? 여기 있어. 이게 고추. 귀여워, 아기 고추. 역시 남자애가 더 크더라고요. 남자애라서 그런지 좀 더 무겁네. 와, 진짜 바로 골아 떨어진다. 얘네 지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약간 그런 시기죠. 아직 눈도 못 떴으니 혹시나 더 태드는 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몸무게 체크하면서 분유를 좀 부족한 애들을 먹이고 있어요. 아, 목화가 진짜 네 마리니까 좀 젖이 딸릴 수도 있겠네요. 모유가 나오긴 해요, 다행히. 아, 배변 유도인가요? 네, 배변 유도. 배변 유도할 때 엄청 나겠어요. 나올 때 되고 안 나올 때. 이 소리 내는 거 마저 귀여워요. 근데 이제 수달이 이제 목화가 잘 돌보나요? 토피랑 둘이 둘 다 지금 잘 돌봐요. 어, 나온다, 응가 나온다, 응가 나온다, 응가 나온다, 응가 나온다, 응가 나온다. 목화를 본 다음에 진짜 탁탁탁탁탁 잘 돼 있군요. 나중에 제 생각에 실제 아이가 나와도 정말 잘 돌볼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남편. 자신있죠. 이제 수달들이 실제로 동남아 이제 굉장히 더운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30도. 30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와, 여기만 들어오면 진짜 바로 네, 땀지요. 여기 지금 분유 태운다고 뜨거움을. 너네 뭐해? 아이고, 목화 또 나왔네. 너 진짜 굉장히 작았는데 너무 수고했다. 아이고, 야, 머리 낀다, 야. 수달이 새끼 때 이렇게 털이 하얀 것도 신기한데 그냥 이렇게 딱 뒤에서 보잖아요? 약간 슈가글라이드 플래티넘이 그냥 누워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야. 지금 충분히 목화가 잘 돌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모자른 아기들이 있을까봐 한 마리 한 마리 다 체크하면서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목화 때는 아예 라떼가 모유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2시간 하면 하루에 12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화는 모유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직 이름은 안정이셨죠? 제가 보면 지금 4마리나 돼가지고 또 따뜻해. 이 정도면 한 40도는 넘겠네요. 우와, 얘네 진짜 작은 오래되지? 동물로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 꿈꾸나 봐요. 계속 꼼짝꼼짝해요. 애기들 배네짓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된다니. 그것도 네 마리나? 아이고, 진짜 작고 수중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새로 나가들인데 얘는 암컷인 것 같아. 딱 봐도 그냥 맞아. 확실히 사람도 그런데 이 수달들도 암컷 수컷에 따라서 크기? 골격의 두께? 조금 다른가 봐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손에 잘 들어와. 손이 따뜻하니까 손이 올라가 있어서 잘 자네. 여기 아기 왔어. 여기 있어, 오케이. 진짜 토피가 더 애정어리게 잘 본다. 아, 그래서 목화가 오, 젖줄려고 다리 들어요. 오, 젖줄려고 다리 들어요. 아, 그런 게 아이고야.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축하한다, 모카야. 표정 너무 귀여워. 아, 다리 든 거 처음 보신 거예요, 지금? 네, 저렇게 젖을 먹이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못 봤어요. 근데 또 아기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바로, 젖을 바로 문제라고요? 바로 네. 그러면은 지금 수수 암암인 거네요? 네. 맞아요. 얘네 머리 짠 건가? 여자아이다. 네, 여자아이 맞아요. 자, 모카야. 나와있어, 이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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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어? 모카야, 한번 먹어. 토피야, 하나씩 여기 꺼내서 먹어.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되고. 알았어, 하나 꺼내줄게. 아이고, 다 꺼냈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삼촌도 미꾸라지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네, 갑자기. 수달들은 이 앞발을 잘 쓰는 게 주 특징인데, 그 바다에 사는 해달이랑 수달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다에는 해달이 있고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습니다. 가끔 낚시하시는 바닷가 근처에서 해달을 봤다고 하시는데 수달이 바다에 있는 것 뿐이지 해달이 아니에요. 오, 야, 진짜 먹는 욕심이 생겼구만. 젖이 많이 나오려면 많이 먹어야지. 진짜 이게 다시 봐도 감동이다. 모카 하얀 색깔 새끼였는데 이렇게 컸다니. 호피도 지금 배고플 텐데 아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아기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두 마리는 밖에서 달루나가 맘마를 먹이고 있어서 어디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토피가. 토피 앞에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더라고요. 아, 진짜. 모카 이제 다 먹고 오면 이제 남은 거 구워 먹고, 모카 다 먹기 전까지는 안 먹어요. 모카가 다 먹어야 먹어요? 네, 이제 모카가 다 먹고 애기 본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토피가 안심하고 먹고. 미꾸라지 먹을까? 아니면은 아기를 돌볼까? 순간 고민한 것 같은데 아기를 택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카 그리고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돌체 라떼도 정말 잘 지내고 있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카가 네 마리의 엄마가 됐습니다. 출산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진짜 오늘 다시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워낙 커지고 너무 쾌적해져서 두 번 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르님은 알아본 건지? 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화도 안 내고 그냥 순둥하게 했고, 심지어 애기 완전 가까이 봤는데도 엄마도 안 해갖고 저희도 몰랐어요. 저 제가 아까 한 마리 데려다 주니까 토피가 받아주던데요? 그럼 안에 들어간 거는 지금 저희 빼고는 부르님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아, 토피 여기서 화를 내가지고. 토피가 전복이랑 연어 먹고 싶나 보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카가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삼촌으로서 우선 달려왔는데, 우리 토피도 새롭게 가족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한 일이고. 아이고, 애기들아, 자다 일어났어. 다음에 우리 설탕이도 삼촌 또 올 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진짜 감동의 감동, 또 한 번 더 감동, 그리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우리 아기들, 아기 수달들이 좀 더 크고 우리 모카랑 이 돌체 라떼 토피까지 나중에 삼촌으로서 맛있는 거 싸와서 한번 주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